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그룹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조선에는 소현세자라는 왕세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서 빨리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선의 왕이 되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이 소현세자의 능력이 좀 역대급입니다. 병자호란 이후에 소현세자가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타지 생활을 하면서 토지를 잘 개간하고 곡물을 잘 키워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을 그대로 노예로 끌려온 조선 백성들에게 써서 고국으로 돌려보내죠. 거기다가 상당히 개방적인 인물이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청나라를 야만국이 아니라 정치 문화의 강국으로 인정하고 청나라를 통해서 서양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했듯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는 바람에 왕이 되지는 못했죠. 근데 아주 만약에 이렇게 개방적인 소현세자가 조선의 왕이 되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소현세자는 상당히 실리주의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정책을 펼쳤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소현세자의 인물됨을 알아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데요. 소현세자는 상당히 실리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청나라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으니까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땅에다가 머리를 박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적국인 청나라를 배워야 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개방적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소현세자가 왕이 된다면 서양의 선진 문물을 미리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소현세자는 골모생을 하는 동안 베이징에서 서양인을 만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인인 아담샤를 만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담샤는 독일 태생 예수의 선교사이며 뛰어난 과학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 소현세자가 아담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받습니다. 선물로 천문학 서적이나 하느님 성상 같은 걸 선물을 받았다고 해요. 유교국가 출신 사람이 천주교 성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아담샤에게 고맙다고 편지를 보내주고 이 책을 가져가서 조선의 발전에 힘쓰겠다라고 아담샤에게 말하죠. 그래서 아마도 소현세자가 왕이 되었다면 빠르게 문물을 개방해서 유럽과 많은 교역을 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현세자는 서양의 과학을 누구보다 인정했던 인물이었거든요. 아마 개방을 하게 될 경우 부산이나 인천이 좀 많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의 관문 역할을 하겠죠. 또 당시 서양 열강들의 동아시아 진출도를 보면 네덜란드가 1641년에 일본 나가사키에 상관을 개설하는데요. 아마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활발한 교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차츰차츰 다른 서양 열강들과도 교류를 이어나가겠죠. 또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있는 기간 동안 많은 서양 선교사들을 접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크리스트교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요. 또 그렇다고 해서 마냥 적대적인 게 아니어서 아마도 소현세자가 왕이 된다면 크리스트교의 선교 활동을 공식적으로 허락해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문물 개방하면서 자연스럽게 크리스트교가 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선교 활동을 공식적으로 허락한 조선의 왕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소현세자는 서양 선교사를 만나면서 평등사상 같은 걸 많이 접하곤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아마 산업공사 체제의 조선을 상공업 중심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공업을 증진시키고 사회 인프라를 깔면서 최대한 서양을 모방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문물과 사상을 퍼뜨리겠다고 말하고 다니던 사람이 소현세자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서양을 모방하면서 국력 성장에 힘을 쏟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현세자가 근대화를 이끌었을 거라는 생각은 억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친청파일 수는 있습니다. 소현세자가 했던 말들을 보면 청나라를 배우자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서 친청파가 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서양과 일찍이 교역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 근대화가 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17세기 때는 30년 전쟁이 터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아직 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근대화가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보다 조선이 먼저 근대화가 된다는 건 좀 무리한 판단이 아닐까 싶어요. 17세기 때쯤이면 이제 막 근대 시기로 진입하던 시기였거든요. 거기다가 근대화라는 것은 단순히 나 이제 서양 문물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나 근대화됐다 이게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 있어서 모든 분야가 전부 다 바뀌어야지 근대화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본가들도 좀 있어야 하고 산업화도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조선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근대화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겠죠. 하지만 근대화를 할 정도로 국력이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시에 일본도 넘지 못하던 시기였는데 어떻게 근대화를 해요? 못하죠. 아마 소현세자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크리스트교 선교를 인정해주면 성리학에 기반을 한 사대부들이 상당한 반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100%일 거예요. 소현세자가 하려고 한 정책들을 전부 다 유교에 역행한 행동이니까요. 그리고 인조와 관계가 안 좋던 소현세자를 마냥 좋게 볼 리도 없고요. 그래서 인조반정과 같이 폐위를 시키려고 반란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소현세자가 정책을 밀어붙이려면 지지세력도 있어야 하는데 지지세력도 전무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소현세자의 폐위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소현세자가 추진했던 서양 문물이라던가 크리스트교 선교도 전부 다 금지가 되었겠죠. 우선 소현세자가 왕이 되었다면 조선의 운명도 좀 바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개방적인 사람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운이 좋으면 근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당시 조선의 상황을 보면 그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소현세자가 왕이 되었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흘렀을 것 같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